내려놓기 부산시장이 저버린 약속 편입니다. 요즘 그 임선웅, 송강모 두 기자가 열심히 지금 연속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임선웅 기자와 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취재하고 바로 들어왔네요. 네. 덥죠, 요즘에. 네. 바깥에 다니기. 너무 더워. 너무 더워서. 네. 다이어트 하기 좋을 것 같은데, 여름을 앞두고. 네. 땀과 살은 관계가 없으니까.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네. 그 관사 전시 공공 미술품이 훼손되고 있다. 이런 네. 보도를 해드렸어요. 네. 이전에 이미 공공의 자산인 소장 미술품, 부산시립미술관, 그게 관사에 옮겨가서 지금 전시되고 있다고는 앞서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네. 그게 어떻게 훼손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이게 기사 시작이 오거돈 시장이 그 자기가 시정 철학이 이제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런 게 자기가 내세웠던 뭐 가장 중요했던 시정 철학 중 하나인데 네. 또 선거 운동할 때 강조를 많이 하셨었죠? 네. 그랬는데 이 특권으로 상징되는 그 관사에 입주를 했고 이제 관사에 입주하면 여러 가지 세금 같은 게 투입이 되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물품도 사야 되고 뭐 관리비도 들어가고 엄청 좋잖아요. 네. 부산 관사가.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이제 다 세금으로 들어가니까 이게 과연 특권을 내려놓은 게 맞느냐라는 문제 의식에서 시작한 기사였고요. 이 취재 과정에서 그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 10점이 이 관사로 옮겨갔다. 이런 내용이 확인돼서 이것도 공공의 자산이 이 관사에 투입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기사를 지난번에 전해드렸었고, 네. 이제 최근에 했던 거는,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시민들 입장에서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그 공공 미술품이라 하면 우리 세금으로 구입한 미술품인데. 그 작가로부터 아주 비싼 값에 주고 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가격은 시가보다는 확실히 싸긴 싸요. 그래도. 네, 그쵸. 그래도 이게 유명 작가인데. 그쵸. 이제 사들인 작품인데, 이 작품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 세금으로 사들인 작품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걸 한번 알아보자 해서 저희가 또 추가로 이제 취재를 한 내용인데요. 했더니 일단 이게 보니까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시립미술관에서 대여를 해준 물품에 대해서 그 점검을 한대요. 체크를. 네, 이 작품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이제 계속 1년에 두 차례씩 그걸 누가 해요? 시립미술관에서 측에서 나와가지고 네, 네. 직접 방문해서 이제 하는데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총 빌려간 그림이 10점이었잖아요 근데 그 지난번에 요 내용은 지난번에 확인이 됐던 건데 요 박고석 작가의 오륙도라는 작품은 이 캔버스 역할을 하는 합판이 이렇게 금이가 있어요 금이 가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있는 상태였 이미 훼손이 좀 우려되는 상황이었는데 오 시장이 그걸 빌려가서 이제 3개월 동안이나 걸어놨었고 네. 이제 나머지 9점은 그러면 어떤 상태냐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이게 시립미술관에서 아까 그 점검을 하면은 작품 상태 확인서라는 거를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관리 대장이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면은 이제 그게 어떻게 돼 있냐면 작품 사진 찍어서 한 면에 넣고 그다음에 그 작품 상태가 어떤지 그 담당 학예사가 이제 코멘트를 하고 네, 코멘트를 직접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해서 봤어요, 직접? 네, 그걸 이제 저희가 입수를 해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이유환, 저는 사실 미술 이쪽을 잘 모르는데 이유환 작가는 유명해서 이제 이름을 알거든요. 네, 맞아요. 이분의 분이 네. 잘 없으시겠죠? 이분의 작품 중에 이제 위드 윈즈, 바람과 함께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 가장자리에 그러니까 잔 크랙이 있다. 오. 잔 크랙하고 그 한문으로 U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균열이 있다고 적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뭐 문신의 나무 조각품, 그 문신이란 작가의 나무 조각품도, 균열이 있다. 있다. 네. 그리고 그 관사 안에 보면 청동 미술품도 이렇게 하나 전시가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최말린 작가의 작품 테라는 작품인데 여기서는 이제 부식이 확인됐다. 녹슬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확인해 보니까 9점 중에 이게 균열이 나타난 게 넉 점이네. 네 개. 그리고 두 개가 부식이나 얼룩. 그러니까 손때 같은 게 묻어 있다고요. 근데 궁금한 게 시립미술관에 있을 때 멀쩡했다가 관사로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네. 어찌됐든 작품 상태가 뭐 아주 썩 뭐, 좋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태로 관사에 와서 이제 보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더 훼손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미술관에 전시를 하는 이유는 작품 훼손을 막기 위해서 수장고에 넣어놓잖아요. 수장고가 있는 이유는 이제 미술품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온도나 습도 이건데 거기는 이제 전문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이니까 온도나 습도 관리가 매우 잘 되겠죠.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작품이 추가로 훼손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습도 관리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관사에서 잘 하시려나? 근데 이게 되게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저희가 또 이제 부산시 내부 문건을 이제 받아갖고 한번 보니까 네. 시장이 오던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관사에 입주를 했잖아요. 특권을 내려놓게 된 약속을 저버리고 입주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직후에 이제 그림을 빌려왔거든요. 그러면은 한 오거돈 시장 임기가 7월 1일부터니까 지난달까지 그러니까 거의 한 9개월, 10개월 가까이를 이 기본적으로 온습도 요거 체크를 해갖고 거의 관리대장에 기입을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시 측에서 해야 되는 일이네요. 그렇죠. 거의 이제 청사 그 뭐야 관사를 관리하는 팀에서 네. 그 온습도가 이게 미술품에 맞게 제대로 이게 돼 있는지. 근데 이게 네. 이 9개월, 10개월 되는 동안 이 온습도 유지관리 대장조차 작성을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달라고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없대요? 없어요. 그런 게 뭐예요? 라고 혹시 되묻진 않아요? 그렇진 않은데 근데 그게 이제 뭐 온습도 관리가 100% 안 되고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온습도를 관리했으면 그걸 관리 대장에 적었을 거잖아요. 이거를 하나도 적지를 않고 관심이 없으시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달 말부터인가 아무튼 최근에서야 이제 온습도 유지 관리를 관리 대장을 작성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지금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혹시 들으셨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 보도 나간 다음에 그 부산 시의회에서 그 오거돈 시장을 이 시의회로 불러갖고 시정 질의를 저희가 그것도 보도를 했었는데 네. 뭐 이제 거기 이제 시의원도 자료를 요구하고 하니까 거기서 거기 그 시의원이 받은 자료에도 그 온습도 유지 관리 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그때도 왜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왜 관사를 가셨느냐 특권 내려놓는다면서 네. 그때 시장님이 아니 관사 들어가는 게 왜 특권이냐 이렇게 네. 되물으시더군요. 네. 아니 그러면 그 조그만 아파트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느냐 네. 라고 하셨죠. 네. 참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냥 오거돈 시장의 말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시장은 사실 업무 시간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네. 뭐 비상 상황이 생기면 언제든지 회의도 소집하고 네,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럼 지금까지 어찌됐든 그런 회의를 한 번도 소집한 적이 없고 그리고 비상 상황이 그 정도 중대한 비상 상황이 터졌으면 사실 관사에 사람을 부를 게 아니라 본인이 뛰어가셔야지. 시청으로 나가야죠. 네. 비상 상황실에서. 예전에 그렇잖아요. 그 박근혜 대통령도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게 그 업무 공백 시간, 그러니까 제때 그 지휘가 이루어지는 관리 체계의 정점에 있는 그런 뭐야 기구나 이런 회의에 제대로 참석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순발력이 좀 떨어졌던 이유가 또 안조에 많이 머무셨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일단 저는 왜 그게 특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게 이제 기본 출발점부터 좀 다르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미술품도 관사에 걸어놓는 것 자체가 특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도 어제 그렇습니다. 그 인터뷰 그 어느 분이 어떤 국장님이 네. 인터뷰를 하셨는데 네. 외국에서 중요한 분들이 오면 이제 유명 작가의 작품도 보여드려야 되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네. 그러니까 참 시민 눈높이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눈도 중요한데 네. 시민의 눈도 네. 중요한 눈인데. 그러니까 선배님은 그게 이해가 되세요? 어떤 거? 그러니까 그런 관사 입주하는 게 특권이 아니라고 하는. 시장의 주장이 시민으로서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네. 보도를 통해서 사실을 따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미술품도 맞습니다. 지금 지적을 하고. 네. 네. 그러면 어제 또 그 연속 보도로 송광무 기자의 리포트를 보니까 그러면 다른 데도 이런가? 우리가 너무 특별하게 좀 지적을 하나? 하고 봤더니 네. 다른 지자체는 이러지 않더군요. 네. 이제 이거는 송광모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를 해갖고 전국에 보면 이제 시도립미술관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시도립미술관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 자치단체, 그러니까 도지사나 시장이 그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부산하고 똑같은 조건인 곳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관사 안 쓰시는 그 지자체도 있어요? 많아요. 제주도 이런 데도 안 하고요. 제가 그때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전국에 17개 시도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중에 한 절반 정도는 안 씁니다. 관사를. 그리고 부산시장은 쓰는데 네. 본인이 안 쓰겠다고 했는데 이제 쓰시는.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송광모 기자가 그 공공미술품 대여 기록 그걸 이제 확보해서 봤는데 일단 관사에 빌려준 기록 자체가 3년치를 청구했거든요. 네. 없어요. 아예. 오거돈 시장 말고는 그러니까 관사에다 공공미술품을 빌려다가 이제 걸어놓는
자치단체장이 오거돈 시장뿐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거기는 별로 이렇게 중요한 그 손님들이 안 오시나 보다. 그분들이 와서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보셔야 되는데. 네, 그렇죠. 3년 동안 다른 자치단체에는 없던 일이 부산에는 유일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네요. 근데 이게 근거가 부산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진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오 시장이 미술품을 빌려 가셨는데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 미술품은 시민 세금으로 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이 봐야 거죠. 될 권리가 그렇죠.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내니까. 네. 그래서 이 작품을 공공 미술품을 빌려가는 조건 자체가 되게 까다로워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에 보면 세 가지 경우에만 빌려갈 수가 있거든요. 첫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미술관 등이 공개 전시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전시. 아, 그러니까 중요 인사들뿐 아니라 그렇죠. 공개, 퍼블릭하게 전시하는 네. 목적. 일단 오시장 관사 여기 해당 안 되죠. 공개 전시가 아니니까. 네. 두 번째,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작품을 미술관에 기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대여 요청을 할 때. 이렇게 세 가지인데 네. 여기 전 제가 보기엔 여기 세 가지가 아무데도 해당이 안 돼요. 이게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 뭐 APEC이나 이런 데서 뭐 국제 회의를 열 때 뭐 그럴 때 그림을 걸어놓는 그런 취지의 그때야말로 조항. 진짜 정상 그 그쵸. 정상들이 쫙 왔을 때 한번 보여드릴만 네. 하죠. 네. 예. 근데 부산시는 요 관사의 공공 미술품을 빌려주는 게 이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애매모호하게 해당될 수도 있을 것. 뭐 큰 실적은 없지만 관사 입주에 대한 비판이 일었을 때. 이거를 여론 전환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던 게 이제 도시 외교를 내가 활성화하겠다. 이런 거였으니까 이 도시 외교는 어쨌든 외국의 뭐 외국 공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잖아요. 네. 그런 인사들이 오니까 이거를 국제 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다라고 네. 일단 제가 봤을 땐 끼워 맞췄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잠깐 빌리고 되돌려 줘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지금 얼마 동안 걸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취임 직후에 들어간 이후에 그냥 계속 걸려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작품 훼손이 심각한 5, 6도 요거 하나, 10점 중에 요거 하나만 지금 반납을 했고요. 나머지 9점은 그대로 걸려 있고, 근데 이게, 이 온습도 관리, 그러니까 미술품 훼손이 추가로 될 우려도 있는데도 지금 계속 빌려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림을 빌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잠깐 행사 있을 때 빌렸다가 이걸 다시 갖다 주잖아요. 없을 때는 반납하고 있을 때 또 빌려 오시면 네. 되니까. 예를 들어서 또 공개 전시 같은 경우에는 뭐 공개 전시를 하니까 계속 걸어놓을 수 있지만 이건 공개 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도시외교 실적 이런 게 사실 보면 지난번에 보도했지만 그 관사에서 열린 도시외교 실적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가 보도 나갔을 때는 그때 한 건이었고 딱 한 건. 맞아 맞아. 그 이후에 이제 좀 부랴부랴 여러 개를 유치해서 최근에 많이 열던데. 근데 이것도 한 이것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그 도시외교를 한다고 해서 보도자료를 냈어요 부산시에서. 그 저희가 그 촬영 카메라 선배한테 그 이제 현장 카메라 요 커버를 좀 부탁을 드렸는데 그 입장을 못 하겠다 하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거 보여주려고 만드셨으면 일부러 오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일단 촬영 협조가 안 돼서 결국은 못했어요. 그래갖고 별로 내용이 없었나 컨텐츠가? 그러니까 가서 또 저희가 무언가를 뭐 찾아낼까 두려웠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런 보도자료까지는 공개 행사 보도자료를 냈으면 그게 사실 공개된 행사인 그렇죠, 거잖아요. 광고인데.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비공개 회담이나 이런 거는 공개를 안 하고 그냥 했겠죠.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긴 하네요. 네. 그럼 그렇게 저 반납하기 싫으시면 관사에 그 가든 좋잖아요. 조명도 잘 돼 있고. 그러면 야외 전시하셔서 뭐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아이디어도 괜찮지 그쵸. 않을까? 그래서 이제 송광무 기자가 요 또 취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부산시는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수장고에 그 이건 시정질의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이범철 부산시 행정자치국장 이분이 시정질의에서 그 자유한국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었던 윤지영 의원이 요 질문을 하니까 답을 했던 건데 뭐라고 하셨냐면 시장님 관사에 들어오는 분들은 여러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어서 그런 분들이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을 봐야 한다. 네, 그렇죠. 말씀이셨어요. 요 논리도 있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이 관사에 또 그림을 왜 거느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가장 내세우는 한 논리가 그럼 수장고에서 그 그림 놀리면 뭐하냐? 어차피 갇혀 있는데. 네, 어차피 갇혀 있는데. 그럼 뭐 한 명이라도 더 보는 게 안 낫냐? 아. 그 말도 물론 틀리지 않아요. 근데 송광무 기자가 이 취재를 해보니까
다른 시립미술관, 도립미술관도 그런 고민이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있으니까 이분들은 어떤 사례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미술관 이런 데 가기가 힘들잖아요. 너무 덕이 높죠. 그래갖고 그런 장애시설에 가서 네. 그 자기네들이 미술품을 직접 가지고 가서 찾아가는 미술관. 그쵸.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님이 그런 변명을 하실 거면 저는 공공미술품을 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시나? 네, 추가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게 기자가 아닌 시민 입장에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네. 무튼 전시 기간에만 뭐 잠깐 대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행사가 오거돈 시장 관사에서 맨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맨날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외부 있을까 일정을 봐 준비하시나 보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잠깐 대여를 해주는 게 아니라 무튼 그냥 계속 걸어놓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 시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관계자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두는 거는 작품에 부담이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행사가 있을 때 좀 짧게 대여를 해드린다든지. 이 보니까 시립미술관, 그 송강모 기자가 정보공개 청구했던 걸 보니까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국정원에 그림 빌려줄 때도 잠깐 가서 걸어놨다가 행사 끝나면 다시 가져와요. 깐깐하게 하시나. 네. 그런데 오거돈 시장 그 관사에는 그 그림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아무 제한 없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지도 몰랐네. 이런 보도 없었으면 이 사실조차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어쨌든 근거가 부산시에서는 이게 그 관사의 공공미술품을 빌려주는 게 국제문화 교류를 위한 전시라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합당한지 합당한 근거인지 일단 의구심이 들고 잠깐 행사가 있는 동안에 대여를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걸어놓고 있다. 네. 저는 이거 특권이라고 봐요. 이거 솔직히 부산시장이 아니고서야 누가 어떤 시립미술관에서 누가 누구한테 이런 식으로 그림을 빌려주겠어요. 빌려줍니까? 네. 네. 아마 말도 못하고 소갈이 하고 있지 않을까요? 네. 저거 갖고 와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또 그 그림 빌려주는 거 최종 결제하는 사람이 부산시장이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이게 역시나 지금 저희가 쭉 보도를 해왔던 하나의 단 하나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건 오거돈 시장이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게 아니냐라고 저희는 지적하는 거고 네, 저버린 게 아니시라면 네. 그의 적절한 행동을 보여주십시오. 네, 일단 미술품이라도 반납하시기를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행보가 좀 기대가 되네요. 네. 어떤 그 답변이 있고 또 행동을 보여주실지.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시장들이 할 때 시장 봤을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속 후속 취재를 해야 되겠는데. 네. 아,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야 저는 솔직히 시정 질의할 때 네. 오거돈 시장이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관사에 들어간 거 내가 특권 내려놓기란 약속을 했었는데 요 비판하는 거 인정한다. 대신 일단 입주를 하고 세금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관사를 보다 좀 더 공공을 위해서 공공성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최대한 광고하겠다. 그리고 요 미술품 문제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납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뭐 결정. 저는 이 정도 최소한은 네, 이 정도 스탠스로 나올 줄 알았는데 네. 갑자기 관사가 왜 특권이냐. 맞아. 거기서부터 게. 출발점이 다르니까 약간 대화가 안 되는 네. 분이 느낌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때 오거돈 시장이 시정 질의 때 관사를 시민들이 지어준 거라고 했는데 그 시민들이 지은 게 아니라 전두환이 지은 겁니다. 오공 시절 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미술품 반납을 언제 하실지부터 저희가 네. 좀 체크를 네. 해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뭐 이거 진짜 어쨌든 끝까지 따라 붙을 테니까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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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특권 내려놓기 부산시장이 저버린 약속. 자, 이 제목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결론적으로는. 네. 그렇죠? 네. 오늘 임선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몇 분이에요? 오래 한 것 같아. 20분이요? 좀 줄여야 되겠다. 진짜 많이 저 한 10분밖에 얘기 안 한 것 같은데.